2023년. 네. 개면년. 네. 삼재. 조심해야 될 나이라든지 뭐 띠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? 띠는 어차피 우리 삼재가 나와 있는 사람들 원숭이 띠, 직띠, 용띠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세 번의 삼재를 겪는다. 에고넥살들을 맞는다 해서 좀 안 좋은 것들을 맞는다고 해서 삼재라고도 하고 3년 동안 계속 들어오는 삼재, 누울 삼재, 나갈 삼재 이렇게 있다 보니까 3년 동안은 꼭 풀어서 가야 돼요. 삼재가 있는 분들은 꼭 조금 풀어서 가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나이는 무조건 어디에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악삼재라고 불릴 정도로 조금 안 좋게 들어오는 나이가 있어요. 이 나이 때는 무조건 풀어주세요. 20살, 그 다음에 24살, 28살, 40살, 그 다음에 60살, 63살. 이게 이제 새로운 나이가 되는 2023년 나이가 되는 그 나이에요. 20살이 되는 사람. 20살이 되는 사람 같으면 갑신생이죠. 특히 뭐 요번에 수능을 제대로 못 쳐가지고 조금 이 다시 스타트 끊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.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났을 거고 자기가 준비했던 만큼 올라오지 못했던 분들이 많을 거다. 그리고 쭉 삼재 연이어서 9세 삼재까지 이렇게 넘어온 게 20살이고 그 다음에 그 갑진생 59세에서 60세 넘어가시는 분들 이분들 그 다음에 지띠 39에서 40살 넘어가시는 분들 그 분들은 꼭 제가 무조건 그 세 포인트 제가 아까 나이 불러드렸죠. 그 분들은 무조건 풀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삼재 지금 이제 정월달부터는 삼재를 풀어서 해요. 정월 대보름 전에 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모집을 해요. 한꺼번에 모아서 하거나 또 개개인이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모집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 화양궁에다가 이렇게 조금 문의를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게 왜 화양궁 갑자기 전화? 화양궁 수정아씨를 홍보하기 위한 감사합니다.